네, 전국 80만 책임당원의 투표로 뽑힌 최고위원 김병민입니다. 결리망의, 교수 신문이 꼽은 올해 사자 성어입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는 뜻의 사자 성어를 대한민국 지성인들이 올해 사자 성어로 꼽았다는 건 의로움을 잊어버린 현재 정치권에 보내는 국민의 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집권당으로서 국민 삶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우리 국민의힘부터 처절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고단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녀도 부족할 때에 정쟁으로 비추어지는 정치 현안에 매몰되어 그 뜻을 다 펼치지 못했던 건 아닌가 저부터 자성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당의 의로운 변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혁신위의 활동이 마무리되고 오늘 최고위원회에 그 전체 내용 보고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각자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당의 변화와 혁신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인요한 혁신위원장님과 혁신위원님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혁신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우리 당 지도부가 그에 걸맞는 호응을 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지적이 매우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인 위원장은 과거 혁신이라는 게 100점 아니면 0점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죠. 총선을 앞둔 우리 당의 혁신 성적표는 100점과 0점 중 대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간절한 마음으로 뛰는 정치인들에게 우리 당 지도부가 희망이 되지는 못할 망정, 절망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도부 중 어느 누가 혁신위의 희생에 대한 요구에 대체 답을 내어놨단 말입니까? 혁신위는 비록 종료되었지만 혁신위가 외친 변화와 쇄신의 바톤은 우리 당의 뜻 있는 수많은 당원들이 이어받아 갈 겁니다. 의로움을 위해 개혁과 혁신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외롭거나 지치지 않도록 지도부의 일원으로 확실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런 변화와 혁신의 의지가 우리 당의 새로운 미래로 자리매김할 때만이 내년 총선에서 우리는 작은 희망을 꿈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로움을 향한 변화의 길에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